처음부터 혼자 가려던 건 아니었다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얼마나 기다린 거지? 그냥 갈까? 결국 혼자다.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다. 길을 찾기 위해 결정한 휴식인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. 괜찮다. 천천히 해도 된다. 부모님의 배려가 조금씩 버겁게 느껴진다. 하늘은 참 맑구나. 솔직히 모르겠다.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걸까? 앞으로 걸어갈 길을 고민하기 위해 캠핑을 왔다. 큰 마음 먹고 캠핑 용품을 샀고 무작정 차를 빌렸다. 혼자 오려던 건 아니다. 원래 함께 하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. 뭐 그렇게 됐다. 혼자 왔어도 캠핑 기분은 내야겠지? 캠핑은 어두워졌을 때가 제맛이라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곳에 왔다. 산책하러 온 것 치곤 어마어마하네. 그래도 너무 좋다. 어로와 행로 두 개의 길. 어로로 걸어야 한댔는데. 이렇게 걷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낯설지 않다, 이 풍경. 혹시 예전에 나는 왕족이 아니었을까?
예릉을 올려다볼 수 있는 작은 전망대. 가만히 서서 보고 있자니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온다. 넓은 대지가 양옆으로 펼쳐진 길. 아, 들어가서 뛰놀고 싶다.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,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, 그곳은 어딘지. 이거 무슨 노래 가사였지? 뭐, 어쨌든 기라. 날 어디로 데려다 줄 거니? 추운 날에도 잎이 무성한 나무가 가득한 길. 배움엔 끝이 없다는데. 배움의 길. 걷기 편한 탄탄대로. 꼭 하나를 골라야 하는 갈림길. 그 중에 어디? 길이 데려다 준 곳. 결국 여기구나.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는데. 밥 먹으러 다시 캠핑장으로 가자. 자고로 캠핑은 낭만이랬다. 음악이 빠지면 서운하지.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적당히 볼륨을 높여볼까? I wonder if you'd stay if you knew the things I've kept away. I wonder what you'll do. Would you charge me with your hate? You never really knew just how terribly I needed you. You are nowhere to be found. I was falling fast into the ground. 장작을 샀다.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다. 타닥타닥 장자가 불타올라라. 2인분이나 준비했는데 다 먹을 수 있을까? 싼 것 같은데. 만약 전생이 있다면 나는 분명 한량이었겠지? 평생 먹고 놀았으면 좋겠어. 장작 타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. 마음이 고요하다.
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지? 잠깐 눈만 감았던 것 같은데. 가져온 것들은 다 챙겨가자.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자. 배는 부르고 자꾸 눈은 감기고. 근데 나 여기 왜 온 거지? 이것저것 즐기다 보니 완전 잊고 있었다. 내 길을 생각하러 왔었지. 근데 뭘 어떻게 생각해? 어쩌면 나는 길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걷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.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뜨고 난 또 어딘가를 걷고 있겠지. 내일의 해를 기다리며. 그럼 이제 돌아갈까?